지금 보여주신 게 중국 전통 건강술 오금이죠. 네. 우리한테는 오금이가 이렇게 익숙한 것 같지는 않은데 오금의 뜻은 뭡니까? 오금이란 다섯 동물을 이제 뜻하는 거죠. 네. 이제 새, 그다음 원숭이, 범, 곰, 사슴. 이 다섯 가지 동물의 그 행동하는 게 한의학에서는 오행, 목화, 토금수 다섯 가지 어떤 그 운동 방법을 거기다 접목을 시킨 거죠. 그래서 골고루 어떻게 보면 오장이 이제 목화, 토금수 오장이 간, 심, 비, 폐, 신 이게 전부 다 동물의 어떤 모양에서 따와서 안에 바깥 행동을 통해서 안 장부가 운동되게끔 그렇게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예, 우리 하타 오금이라니까 하타 선생이 이제 후한 말 서기 200년 경이니까 네. 뭐 1800년 그 정도 된 역사가 깊은 운동이죠. 박사님은 어떻게 오금이를 접하시게 됐습니까? 1995년도에 그 양생에 관한 논문을 쓰면서 그 당시에 제가 저 그냥 태극권을 또 배웠습니다. 태극권. 예, 태극권을 네. 배웠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그 몸을 이렇게 피했다가 굽혔다 이렇게 척추를 굽는데 몸이 자꾸 한 줄을 기울어져요. 저거를 나술려고 하면 이것만이 부족하겠다. 척추를 바르게 해야만 바르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찾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오금이가 척추를 바르는데 굉장히 좋은 거다. 어떤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거죠? 하면서 저는 이제 척추에 느낌이 오죠. 이게 척추가 아 지금 이 쪽이 자꾸 강화되고 있구나. 거울을 보면서 제가 이제 얼굴에 나는 주름이나 이걸 매일 보죠. 매일 보면 그게 조금씩 변화오는 게 그게 보이더라고. 주름이 없어집니까? 예, 예. 주름이 없어지고 이게 주름이 간격이 예를 들어서 뭐 좀 가장하면 이쪽 주름은 이만 진폭이 되는데 이거는 이만 됐다. 그럼 이쪽에 분명히 한쪽에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얼굴에 생긴 주름도 그렇죠. 예. 척추에 그렇죠. 이상과 다 연관이 있는 거군요. 예. 오금이는 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일반인들이 할 경우에. 그게 한 40분, 좀 빨리 하면 한 30분, 좀 느리게 하면 한 50분, 그런 거. 그러니까 아까 다섯 가지 동물의 움직임에서 따왔다고 그러는데 예. 그 순서가 쫙 있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전개 방식이 이게 몸이라고 하는 게 앞뒤로. 예, 앞뒤로, 예, 앞뒤로, 이게 운동이고, 그 다음에 좌우로, 예, 좌우로, 몸을 틀거나 좌우 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전후 좌우가 되면 그 외에 이제 좌우를 좀 넓혀가지고, 기본 틀에서 좀 넓힌 운동, 예, 좌우 운동에서 좀 넓힌 거. 큰 틀은 앞뒤와 좌우 운동을 가지고 척추를 바르는 그런 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몸의 척추를 바르고 단단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운동을 이제 복합적으로 해놓은 거네요. 그러니까 예. 어떤 사람들이 하면 좋습니까? 이런 오금이나. 그러니까 누구나 다 좋는데 지금 봐도 척추가 첫째 안 바른 분한테 보면 효과를 보겠죠. 그리고 원인 불명에 잘 모르겠다. 뭐 어떤 데는 허리가 아팠다가 어떤 데는 소화도 안 됐다가 예, 그런 분들이 이게 이 위장도 바로 안 쓰면 소화가 안 되거든요. 또 심장이 마음이 불렁불렁 하는 것도 이것도 척추하고 연관되고 이제 턱관절이나 이게 안 좋은 분 이런 분도 효과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척추가 안 바르면 이게 코도 막힙니다. 한방에서는 코가 척추의 축소판이라는데 이게 척추가 얼굴이 이만 난 요 속에다가 우리 몸을 전체에다 넣으면은 이게 코가 뒤쪽에 오면 척추에 해당되죠. 비중격 망고 코뼈가 휜 거는 척추가 휘었으니까 그런 사람한테 굉장히 효과도 좋죠. 네. 일반인들이 관심이 갖는 거는 얼마나 질환 치료나 건강에 도움이 되느냐.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 흔히 말하는 거는 제일 귀한 거는 제일 흔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운동만 평생하면 아마 웬만한 질병 뭐 다 치료가 된다고 봐야죠. 간단한 거는. 많은 직장인들이 되게 앉아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소소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편하게 앉아서 할 수 있는 몸에 좋은 오금이 동작 하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손을 뒤로 가면서 새끼손가락 이렇게 넷, 다섯 그렇죠? 요렇게 오면서 엄지손가락 풉니다. 두 채 뒤로 가면서 약간 멈추듯이 하면서 그냥 앞에 오면서 뒤로 가면서 약간 멈춰서 앞에 오면서 가슴 펴고
손가락도 새끼손가락부터 감고 검지부터 푸는 게 굉장히 예, 예, 중요한 말. 예, 뭐 중요합니다. 중요한 가슴을 펴고. 이거 뭐 직장에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한 10개 정도씩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몸을 자꾸 쓰다 보면 이리 쓰잖아요. 앞으로 수그리가 아니고. 그런데 이걸 자꾸 하면 이렇게 몸을 앞쪽으로 이게 경락을 이쪽 이리 하면 늘어주는 거예요. 앞쪽으로 늘어주는 거죠. 한 번 늘렸다가 풀고 또 늘렸다가 풀고. 그러니까 몸이 자꾸 이래가 이 나이 들면 자꾸 이럴 때잖아요. 그것을 손만 이렇게 해도 이게 몸이 열리는 거죠. 그냥 숙달 되시면 이게 몸이 이게 아 이게 앞쪽이 열렸네. 그게 느껴지죠 이게. 되게 오래 앉아 있으면 이제 허리가 굽고 구부러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척추 운동 같은 건 없을까요? 요 뒤에 손을 이렇게 놓고 제자리에 발을 받는 이걸 서고 앉았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것만 이거만 해도 척추 바른 자세 하는 거니까. 네. 이렇게 앉았다가 이렇게, 예. 그럼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고. 엄지발가락에 예. 힘을 주고. 그러면 단순히 이렇게만 하더라도 그림에 좋죠. 허리가 예. 쭉 펴진다는 얘기죠. 예.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고. 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우리 화장실에는 그냥 요즘처럼 자빙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럼 앉아서 쭈그려 앉았죠. 예. 쭈그려 앉아 있으면 그게 안쪽에 배심이 들어가죠. 네. 배심이 들어가면 자동 허리에 구부진다는 건 배심이 없어진다는 거죠. 네네. 단전에 있는 게 이게 단전 호흡을 이제 많이 하면은 오금이도 많이 여기 이게 쭈그러졌다 이게 나온다고. 꼬마 태어난 애들 한 돌된 애들 걷는 걸 보면 배를 내가 이래 걷는다고. 근데 나이가 들면 이게 자꾸 들어가면서 그렇죠. 힘이 구부러지죠. 몸이 반듯해야 나이가 들어도 몸이 해야 저분이 기가 있고 건강하다는 거죠. 선생님 형성한의학회의 예. 명예회장님이시기도 한데 예. 어떤 겁니까 형성한의학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생의 모습을 보고 이제 병을 진찰하는 겁니다. 예. 원래 동의보험에 나와 있는데 동의보험에도 이제 생의 모습을 보고 진찰하는 겁니다. 증상을 보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세종대왕 같은 분들은 위에 열이 많은 그런 해입니다. 위에 열 때문에 나중에 뭐 피부 질환도 오고 관절 질환도 오고 당뇨도 오고 이런 게 여러 개 많이 오죠. 예를 들어서 기침을 많이 한다. 그렇게 생긴 분들이 기침이 안 나올 때 쓰는 약하고 또 빼빼 마른 사람이 올 때 쓰는 약하고 약이 다 다르죠. 체질에 맞게끔 진료를 하는 방식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형성학입니다. 근데 요즘은 성형 수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쁘게 하기 위해서 그럼 뭐 뼈도 깎기도 하고 뭐라는데 건강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만약 얼굴을 고쳤을 경우에는. 누구나 다 그 얼굴에 그거는 하느님이 이렇게 만들 때 그 고민이라 제대로 되게 만든 거죠. 그런데 또 이제 변화를 시키면 그 변화에 내 몸이 바꿔야 되겠죠. 코가 아주 낮은 여자가 있었다. 그럼 코를 크게 하면 여자는 원래 속에 하가 많으니까 이 코를 짧고 들리게 해가 열을 빨리 뿜어내는데 열을 길게 해비면 열이 잘 안 빠지겠죠. 몸을 내 몸을 차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몸이 변하고 오겠죠. 자연에 비유하면 그 저수지가 없는데 저수지를 만들고 나면 그 부위에 습기도 많이 찰 거고 그와 같이 자연 변하고 인체도 내부에 변하고 오겠죠. 그러면은 그 성형에 따른 건강수를 익히지 못하면은 몸이 굉장히 나빠지겠네요.
나빠질 수도 있죠. 간사하는 분도 V라인이 보기는 이쁘다는데 V라인은 역삼각형이니까 뜨는 행이고 불안정한 행으로 표현할 수 있죠. V라인 있는 분들은 복진을 하면 대체로 아랫배가 작습니다. 이게 얼굴을 보면 몸 구조가 그렇게 나요. 약 쓰는 게 달라요. 예. 허리가 아파도 약 쓰는 게 다르고 몸에 나타나는 병증상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건강을 가져다 줄 거라고 봅니까? 지금 시골 생활을 서울에서 내가 하려고 해야만 건강을 회복하는 거죠. 예. 지금 최첨단의 서울에 살지만은 생활은 원시 생활을 해야 건강한다는 거예요. 예. 비만을 치료하는 데 보면 그게 나와요. 우리가 옛날 원시 생활을 하면 비만 예방된다. 옛날에 했던 거 껍질 안 비키고 그냥 먹고 예. 많이 걷고 예. 옛날에 뭐 하나 사냥을 하려고 많이 이렇게 걸어야 되잖아요. 토끼 한 마리를 사냥 잡으려고 뭐 하루 종일 아마 걸어야 될 거예요. 예. 그리고 걷고 그 다음 거친 음식 먹으니까 살이 안 쪘다. 요즘에는 잘 먹고 그래서 활동 안 했을 뿐인 것 같다. 건강이라는 게 평소에 생활에서 이대로 내가 잘 지키겠다 하면 그 속에 건강이 있는 거지 특별한 거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여러 가지 건강에 관련된 좋은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